2013년 한 별장에서 벌어진 성접대 동영상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유력 인사들이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김 차관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오늘 저녁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 맞다고. 그 사람 맞다고. 딱 범인은 딱 범인은 그 사람일 수밖에 없거든. 그로부터 9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8월 11일 대법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결국 김학의 전 차관은 성접대와 관련해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 김학의가 무죄래라고 하니까 그럼 이게 뭐야?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데 여전히 이런 상태가 된 거죠. 너무나 부당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 무죄 판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이걸 본 시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과연 거기에 동의를 할까? 대체 김학의 전 차관이 무죄를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 사건을 추적해온 PD수첩과 시사인이 공동으로 김학의 성접대 사건 9년의 기록을 분석합니다. 지난달 11일 대법원은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김 씨에게 제기된 의혹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초기에 제기됐던 피해 여성에 대한 성폭력 혐의는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번에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를 했지만 끝내 무죄가 확정된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김학의 씨는 더 이상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토록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고 또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는데 왜 김학의 씨에게 무죄가 난 것일까요? 김학의 씨는 지금까지 모두 5차례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2013년 경찰 수사 그리고 검찰의 1차 수사가 있었고요. 2014년 검찰의 2차 수사 그리고 2018년에는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 그리고 2019년 검찰의 3차 수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PD수첩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록과 공소장 그리고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기록과 법원의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 김학의 씨가 왜 무죄를 받았는지 지난 9년 동안의 기록을 토대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2012년 말 법조계에서는 이상한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당시 검사였던 이용주 전 의원도 그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해야 12월 1월부터 그런 좀 음모들이 좀 돌았습니다. 소위 그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좀 수송을 해보니까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을 한다면은 이건 검찰의 신뢰에 엄청난 치명타가 될 것이다. 속옷만 입은 채 노래를 부르다가 함께 춤을 추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이 남성. 바로 김학의, 당시 대전 고검장이었습니다. 김학의 검사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차관 후보로 거론되던 검찰의 핵심 간부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에 관한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청 이세민 수사기획관의 증언입니다. 그 보고는 그 국장도 3월 초부터 해서 쭉 보고를 했고 저는 3월 13일 날 내정되기 전에 저는 그 정무수석실에 사회안전비서관에게 전화로 그 인물은 고위공직자 임명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전화보고를 했고 또 임명 내정 전인 3월 12일 날 서면으로 동네 내용을 팩스 보고했습니다. 경찰이 성접대 동영상에 관한 정보를 보고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김학의 씨를 법무부 차관에 지명했습니다. 법무부 차관 김학의 57세 서울. 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경찰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성접대를 받은 동영상을 확인해서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지명된 다음 날 언론이 성접대 동영상을 보도했습니다. 김 차관은 임명된 지 6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해온 고재규 기자. 검찰이 과연 검사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지 관심사였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이제 모아졌고 경찰도 언론 신경을 많이 썼죠. 그럼 이제 검찰은 뭘 하고 있었느냐. 그런데 검찰의 초기 반응은 사퇴까지 했는데 수사를 해야 되나? 형사처벌을 해야 돼? 라는 분위기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주역인 건설업자 윤중천.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은 윤중천에게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 측이 윤 씨의 벤츠 차량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50대 중년 안경을 착용한 남자가 젊은 여성과 노래를 부르면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들이며 남자와 여자가 모두 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떤 관계인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몇 번 만나셨습니까? 김학의 전 차관과는 어떤 사이입니까? 저 동영상 사람입니다. 윤중천 씨는 김학의 전 차관을 모른다고 잡아댔지만 그의 휴대전화에는 학의형, 즉 김 전 차관의 전화번호가 4개나 저장돼 있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윤중천 씨를 어떻게 알게 됐을까? 김 전 차관은 충주 지청장 시절 범죄예방위원회 소속 지역사업가들을 알게 됐는데 2005년경 이 사업가들로부터 윤중천 씨를 소개받아 형제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나는 형 노상 잘 안 했으니까 검사장님부터 자기 형 그래 윤중천이가 우리 형이 잘 됐다고 뭐 춘천 검사장 나왔다고 내가 알기로는 둘 관계는 진짜 남자들끼리 우리 형제였을 거야. 공직자들이 깨끗하려면 돈이 없어서 그런데 자기가 밥값은 얼마든지 낼 테니까 부하들한테 밥을 먹지 말고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학의 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한 데는 노림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윤중천 회장이 김학의 검사를 칭하면서 하기영은 검찰총장까지 올라가실 뿐이다. 내가 잘 보여야 한다고 말을 한 적도 있고 김학의 검사를 통해 형사사건 청탁이나 법조계 인맥들을 활용하기 위해 수시로 만나 친분을 쌓은 것 같고 자기가 알고 지내던 여성들을 김학의 검사에게 소개를 시켜 유흥을 즐기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에 있는 윤중천 씨 소유의 별장입니다. 이곳에서 김학의 검사는 윤 씨로부터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습니다. 김학의 검사가 10번 이상 별장에 다녀간 것으로 기억이 되고 윤중천 회장이 동석자 없이 김학의 검사를 별장으로 초대했을 경우는 20대 초반의 여자들로 하여금 유흥을 즐기고 난 후 밤을 지새곤 하였습니다. PD수첩은 김학의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사진 모델 A씨는 윤중천 씨의 별장에 갔다가 윤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저 얼굴을 때리고 손을 누르고 올라타가지고 마사지 안마 받으라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다음 날 A씨는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계속 강간을 당했어요. 윤중천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성폭행하면서 이따 누가 올 건데 잘 모시라고 변호사가 올 건데 잘 모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밤에 깜깜한 그 가라오케 있는 문 거기 인접실에서 그 사람이 저한테 술 좀 막 먹이고 뭐 이러면서 근데 누가 이렇게 올라온다. 아, 저 사람이구나 이제. 결장에 나타난 성접대 대상은 김학의 검사. 이를 거부하자 윤중천 씨가 심한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둘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이제 뿌리치고 했더니 막 소리를 지르고 저한테 이제 윤중천이가
김학의는 이제 제가 막 거부하니까 내려가고 윤민철님이 저한테 난리를 쳤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려가서 쌍욕을 막 저한테 하고. 김학의 씨는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던 거예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때는. 그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저도 검사인 거는 나중에 알았어요. 윤중천 씨는 성폭행한 것을 사과하며 A 씨에게 사업을 후원하겠다고 회유했다고 합니다. A 씨는 사업 상담을 하러 다시 별장에 갔다가 김학의 검사에게 성접대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김학의가 와 있었지. 그래서 내 옆에 앉아 있었지. 나한테 술을 주는데 나 술은 그냥 입만 살짝살짝 됐어. 근데 내가 마셔갔어요. 그때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김학의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한다 그러면서 계속 김학의 골프 치러 가는데 데리고 가고 계속 김학의 옆에 붙여줘 나를 붙여놨었어요. 윤중철 씨는 A 씨에게 로비스트로 키워주겠다, 꿈을 이루게 도와주겠다며 회유했습니다. 내가 너를 로비스트로 멋지게 한번 키워줄게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하면 네가 꿈꾸던 거 다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자기 말만 잘 들으라고요. 서울 강남에 오피스텔도 얻어졌습니다. 김학의 검사에게 성접대를 하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렇게 됐는데 매일매일 김학의가 오는 거예요. 요가 끝나고 왔다가 퇴근하고 왔다가 일요일 날은 교회 끝나고 왔다가. 윤중천 씨는 A 씨가 성접대를 하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사진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누가 찍었어요? 윤중천이가 찍었어요. 윤중천이 협박을 했지. 묻어버린다고 지 말 안 들은. 그 힘 자랑 자기의 권력과 힘 자랑 엄청 많이 배경 같은 거 자기 배경이. 윤중철 씨는 김학의 전 차관에게 A씨를 소개해준 사실은 맞지만 성접대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는 A를 김학의에게 소개시켜준 사실이 있나요? 네, 제가 A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약 1, 2개월 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김학의에게 제가 아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무슨 송사에 걸렸는데 한번 만나보고 얘기나 들어보라고 해서 A를 소개시켜 주었고. 화가 지망생 B씨도 윤중천 씨의 별장에 갔다가 김학의 검사에게 성접대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 검사야 라고 하면서 다른 말도 없이 김학의가 들어가 있는 옷방으로 윤중천이 제 팔을 강하게 잡아서 밀어넣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뒤에 김학의 검사는 B씨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내 핸드폰 번호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알려주었고 저는 그 사람이 불러주는 대로 핸드폰에 알려준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2013년 경찰이 이 전화번호를 추적했습니다. 휴대전화 명의자는 한 부동산 업체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회사 사장 최모 씨의 부탁으로 전화를 개설해 줬다고 합니다. 아 저는 아는 게 없고요. 뭐 전문가 직원이다 보니까 그 휴대폰 관리하고 제가 그런 걸 맡아서 하니까 이제 제가 회사에서 돈을 단합해 줄 테니 너 명의로 휴대폰 하나를 좀 개설해 달라 해서 전해졌을 뿐이에요. 차명 휴대전화를 만들어준 최 사장과 김학의 검사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김학의 검사에게 만들어준 차명 휴대전화는 모두 석대. 최 사장은 과거에도 차명 휴대전화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로비스트 박태규 씨가 김학의 검사가 사용하던 차명 휴대전화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알아내고 최 사장을 소환했습니다. 검찰에 출두하기 전날 김학의 검사가 최 사장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검찰 출석 전날 김 전 차관이 연락이 와서 만난 일이 있었는데 당시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크게 화를 내며 다투었고 검찰에 출두한 최 씨는 차명 전화를 개설해 공무원에게 줬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검찰은 그 공무원이 누구인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수사관들이 경제관료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기에 부인하고 공무원은 맞다고만 최종 진술을 하고 나왔으며 김 전 차관의 실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검찰이 차명 휴대전화의 실사용자, 즉 김학의 검사를 수사했었다면 그를 단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이 수사 담당자가 누구였냐면 대검 중수 2과장 윤석열 과장이었어요. 지금 대통령이시죠. 자, 검찰 대포폰을 만들어준 사람이 검찰 직구에게 내가 이 폰을 제공했다라고 하면 우리 검사가 대포폰은 당시에도 불법이거든요. 그럼 적어도 그걸 인지했으면 감찰 부서에게 넘겨야 돼요. 이런 사실이 우리가 인지했는데 감찰을 해야 될 것 같다. 또는 우리 누구요라고 물어봐야겠죠, 당연히. 우리 식구 누구요? 누구한테 해줬어요? 2013년 경찰은 검찰 측에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최 사장에 대한 수사 기록과 차명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 사장에 대한 수사 기록은 없고 차명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을 조회한 적도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부동산 사업가 최 씨가 개설해준 차명 휴대전화의 실사용자, 즉 김학의 검사장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한 박태규 씨와 여러 번 통화한 사실이 2011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김학의 씨를 단죄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3년, 김학의 검사장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가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는 바람에 일주일 만에 낙마했습니다. 당시 여론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벌어진 김학의 전 차관 등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성접대 실상을 수사기관이 가감없이 밝혀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을 단죄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맞았던 겁니다. 2013년 3월,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 간부들에 대한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새로 등장한 경찰 수뇌부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세민 참고인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이세민 수사기획관의 증언입니다. 보고를 끝나고 나오는 자리에서 기획관,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벌받아. 기획관,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벌받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얘기하는 그 남의 가슴은 그 김모 차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또 자세하게 인물도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는데도 기획관이 보고하는 내용은 난 하나도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면박을 주고 예. 그다음에 그 김학의 성폭력 피의 사건의 제명을 건설 브로커 사건으로 바꿔라 뭐 이런 식. 당시 경찰 수사팀장은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사건 중에 당시 수사기획관 하셨던 분이 제 상관이죠. 지방으로 발령나서 결국 퇴직을 하게 되셨고 저는 비수사부서, 그러니까 정보시스템관리부서로 발령이 나서 4년간 근무했어요. 2013년 5월, 경찰은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의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금지해달라고 검찰에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최우영 검사는 김학의 출국 금지 건의를 기각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범죄 관련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김 전 차관은 병원에 입원 중이란 이유로 경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최우영 검사는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죄 혐의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검찰이 해당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검찰 고위직이 아니었다면 국방부 관료거나 경찰 고위직이거나 또는 다른 정부 공적 기관의 고위직이었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이건 누가 봐도 검찰이 사건 초기부터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서 일정 정도 수사 지휘를 그런 방향으로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 수사 지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최우영 검사에게 취재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조사는 경찰이 병원을 찾아가서 단 한 번 만난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013년 7월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에게 특수 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들어가자마자 저희 아빠 엄마 호구 조사 다 했더라고요. 엄마가 이때 당시 뭐 했네? 아 그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웠지? 뭐했지? 이런 식으로 저를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나. 그리고 김학의, 윤준철 그건 섹스 스타일이지 범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질문 내용도 처녀가 남의 집에 가면 그 집에서 하룻밤 잔다는 것 아닌가. 윤중천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을 했었나든 피해자가 대가를 바라고 성관계를 한 것인양 물었습니다. 이 진술 조서를 작성한 사람은 김정헌 검사. 김정헌 검사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수사팀 내부에 피해자의 진술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팀 자체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횟수는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성관계는 했을 것 같다. 그런 입장이었고요. 또 다른 검사는 성관계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찰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는 이게 굉장히 세심하게 이렇게 배려를 동반해서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검찰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제가 검찰이 피해 여성분들의 진술을 흔들었다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 불기소하려면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어야 되고 피해자들 진술을 신뢰할 수 없으려면 흔들려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여해 수사 기록을 검토했던 이근우 교수. 당시 검찰 수사가 피해자에 대한 수사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수사 진행 과정이나 이것들을 검찰에 대한 도전이랄까 일부러 흠집내기처럼 본 건 아닐까. 그래서 그 1차 수사에서 진행된 수사들은 검찰 수사에 나타난 기록들을 진짜냐, 자발적으로 한 거냐, 날짜는 맞냐 이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그 피해자분들이라 이 기록들을 탄핵, 법률용어로 탄핵이라는데 그거에 신빙성을 자꾸 질문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 거죠. 반면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에게는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 씨는 성접대를 한 사실을 끝내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경찰에서는 김학의를 모른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여기 와서 속편하게 진술하겠습니다. 김학의를 알긴 아는데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고 그래서 김학의가 별장에 올 정도의 사이도 아닙니다.
당시 윤중천 씨에게 제기된 혐의는 특수강간만이 아니었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320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난리 났었어. 난리 났어요? 네. 왜요? 우리 재개발 한다고 네네. 해가지고 대학까지 하고 그랬다가 네네. 그 업체 같다고 돈 나는 해먹고 저기 재개발도 못하고 윤 씨 업체의 대출 한도는 원래 80억 원이었는데 페이퍼 컴퍼니, 즉 유령 회사를 만들어 총 32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씨는 재개발 지역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고 대출을 승인한 저축은행 전무에게 빌라 한 채를 주기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렇게 대출이 못 나올 텐데 빌라가 이게 뭐 2억짜리다. 그럼 대출은 뭐 3억을 받고 막 이런 저축은행에서 그래가지고 윤중천 씨가 대출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검찰은 저축은행 김전무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반면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윤중천 씨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윤중천 씨가 조카를 시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저축은행 전무에게 빌라 한 채를 준 사실은 있지만 범죄 행위에 적극 가담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축은행 김전무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윤중천 씨가 기소되지 않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당히 독특한 점은 그 대출과 관련해 가지고 모든 이익을 챙긴 윤중천이라는 사람이 수사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불기소 처분 결정이라는 합법적인 결정에 따라 가지고 형사 책임을 면제받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윤중천에게 왜 이런 이익이 주어지고 있을까라는 게 매우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 목적의 진술을 유지하기 위해서 윤중천 씨의 혐의 하나를 저는 봐줬다고 생각해요. 그게 뭘까? 결국 김학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이나 이런 걸 하지 말한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중천 씨도 나중에 본인도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왜 그 사건으로 처벌받지 않았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당시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을 조사한 것은 단 한 차례. 신문 조서는 단 두 장뿐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피의자 신문 조서가 두 장이었어요. 두 장. 투장이란 건 뭐냐면 인정수사, 말 그대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학의 전 차관에게 기껏 불러서 한 게 그거고 그다음 윤중천 씨 아세요? 모릅니다. 아주 형식적인 조서만 받고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거죠. 결국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내린 김수민 검사, 기소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니까 본인들이 수사해서 무혐의가 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무혐의라고 생각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그 동안에 모아진 사실들만 보더라도 뇌물죄로 수사할 단서는 충분했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딱 끊어져 버리는 게 조금 되게 어색한 사건? 왜냐하면 그냥 누가 봐도 그게 아니라고? 그럼 당연히 이쪽인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뇌물죄, 성접대가 뇌물의 대가로서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의심이 드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일반 공무원들이 성접대를 받은 사건의 경우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전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학의 전 차관은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기소를 하는 방식에도요, 딱 하나만 기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적 기소, 예비적 기소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검찰 입장에서는 지고 싶지 않을 거야. 무죄를 받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주의적, 예비적 기소라는 걸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이 안 된다면, 그러니까 폭행협박이 뭐 특수관간의 폭행협박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거는 그래도 성접대로서는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뇌물수수 또는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의유를 해달라. 그렇게 갈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 다 안 되게 만들어버린 거죠. 2013년 김 전 차관을 수사한 김정은 검사와 김수민 검사에게 취재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피해자 A씨가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다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단 한 번 피해자 진술을 들은 뒤 조사를 진척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사를 왜 안 하십니까? 제가 조사를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달래요, 저한테. 검사들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제 식구 감싸기인 것 같아요. 조사를 받고 나니까 그런 걸 너무 느꼈어요. 너무 느꼈어요. 당시 수사검사는 이영창 검사.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는 역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김학의 윤중천 사건 그 피해 여성 고소권 관련해서 직접 조사를 담당하셨다고 그래서요. 아니 지금 제가 검사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 적법한 절차인 공보관을 통해서 연락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제가 응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전화는 끊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주임 검사인 강혜운 검사는 김학의 씨에게 또다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혜운 변호사님이시죠? 예. 김학의 윤중천 사건 그 피해 여성이 고소한 건 예, 제가 지금 다른 일 중이고요. 네네. 혹시 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014년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영상 속 인물을 김학의라고 적시하지 않고 불쌍해 남성, 즉 알아보기 힘든 남성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검찰에서 이제 애써서 이제 그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가 맞냐 아니냐 이 부분에 확정적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게 성폭행 사실이 인정되는 여부를 떠나서 검찰 고위 간부가 성접대를 받았다 이런 사실만 갖고도 검찰한테는 치명상이 되거든요.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맞다. 그럼 여론에서는 분명히 아 그러면 성접대 받은 걸 뇌물로 조사해라 이런 여론이 이제 일어날 수 있거든요. 막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애써서 그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다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인 그 확인을 답변을 안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